질문이 왔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의 계보에 넣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로마서 14장 2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는 내용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봤대.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사실 그 유대인들의 그 식생활이 이제 그 상당히 성경적으로 먹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레위기 11장 이렇게 모세 율법대로 지키려고 육지의 짐승 중에 발의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의 고기는 너희가 먹어도 좋다. 그러나 되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 있는데 그는 낙타다.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낙타는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제 그래서 사반도, 사반이 뭔지 모르겠네.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하고, 이렇게 아주 세부적인 지시가 있어요. 그래서 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는 부정하다. 그 다음에 물에 있는 것 중 이제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좋은데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까 그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죠. 생선 물고기들 바다에 사는 것 중 강에 살고 그것이 왜 비늘이 있고 비늘이 없는 것을 고 지느러미가 있고 없는 것을 구별해서 먹어라 하는 것은 제가 강의를 가끔 합니다. 하는데 그 동물들이 되새김질하고 뭐 이런 얘기는 아직도 과학적으로 왜 그런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육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주로 채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먹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육식 중에도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런 여기서 모세 율법에서 먹지 말라 하는 것을 이제 먹는 경우도 이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에요. 가이사라 지방 사람인데. 그래서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방인 군인으로서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경건하여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이 로마 군인으로서 백부장, 백부장이란 말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인이다 말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하고, 근데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제 천사가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기도와 너의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베드로를 모셔와라 이 말입니다. 천사가 와서 왜? 자, 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또 군인으로서 이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랬으니까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모셔와서 좀 더 어떻게 체계 있게 그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게 하고 좋은 얘기를 들어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라. 베드로를 초청을 해라. 그래서 고넬료가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모시고 오라고 요파로 보냈다. 이튿날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간은 제6시더라. 베드로 기도하고 있는데 예. 이제 이게 여기서 지붕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 지붕은 그 건물 맨 위에 뭐예요? 뭐 베란다라고 보면 돼요. 그걸 지붕에. 자, 그래서 베드로가 시장해서 배고파서 뭘 좀 먹어야 되겠다. 아메 사람이 음식을 준비할 때 그 비몽 사몽간에 베드로가 볼 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길을 메어 땅에 들여다 큰 보자기 같은 게 쫙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보니까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어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데 베드로가 그러네 주여 제가 어떻게 저런 것들을 다 먹습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그 동물들을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아, 네, 이런 얘기. 그 베드로가 볼 때 너무 이상해. 거기에는 금방 제가 레위기에서 뭐 굽이 갈라지고 어쩌고 저쩌고 먹지마라는 그런 동물이 고와 새와 그런 것들이 담겨서 내려와 가지고 그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먹어라. 그 베드로 뭐라 그래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런 거 이때까지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랬더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이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 자, 이런 과정이 세 번 연거푸 일어났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라. 그게 무슨 뜻일까? 왜 갑자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해놓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해놓고 갑자기 자기에게 그럼 이때까지 먹지 않았던 거 먹지 말라고 했던 거를 탁 내려보내면서 그걸 세 번이나 그냥 반복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의심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에 보낸 고넬료가 그 모시러 베드로를 모시러 가라 한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을 찾아 베드로를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묻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가라. 내가 저희를 어떻게? 내가 저희를 보내었노라. 자, 성령이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저 사람들을 마치해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보내서 너를 찾아왔다. 이제 이런 일이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때는 이방인하고 대화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거를 쉽게 탈피하지를 못하는 그런 제자 중에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이제는 벽이 없어요. 그렇죠? 다 한 형제 자매가 됐다.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이제 그러나 이때까지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로 우리 유대인들만이 천국 간다. 그리고 이방인이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너무나 습관화돼가지고 지금 이제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활동에 대한 제자들의 활동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 12명의 제자 중에 그 이방인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제일 좀 늦어요. 깨름칙하고 그래도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이제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사도 바울한테 한번 야단을 맞은 적도 있고 그래요. 너는 왜 그랬냐면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이 완전히 변한 사람이에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 사실 사도 바울이 더 차별하고 그러던 사람이 완전히 그냥 뒤집혀 가지고 이방인.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을 그렇게 넘겼는데 이제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다 같이 있을 때는 이제 그 이방인들 그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 교인들이 다 이방인 아니요. 그러면 이제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섞여서 같이 식사하고. 그건 유대인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식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 손님이 왔다고. 저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어떻게 슬그머니 딴 데로 가서 혼자서 밥을 먹기 시작. 그게 사도 바울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자기를 뭐예요? 비판할까 봐. 크, 말이야. 이방인들하고 이제 그랬다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마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 하나님이 이런 거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뭐예요? 가증한, 부정한, 더러운 것들로 취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를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보내 가지고 이 고넬료를 어떻게 이제 믿음을 탁 잘 세울 수 있도록 성경적 기초도 가르치고 이제 딱 그렇게 하려고 이제 베드로를 보내기 위하여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를 이제 마음의 준비를 시켜야 돼.
이 왜 이 베드로가 워낙 이방인을 차별하는 그런 생각이 사상이 아직도 뭐예요?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보좌에 하늘에서 보좌에 내려와서 이거를 뭐예요? 먹어도 돼. 먹어라. 왜? 하나님이 어떻게 깨끗하게 한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방인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죄를 사하고 정결케 했으니까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래서 이제 그 심부름온 사람들이 이제 백부장 고넬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하고, 이제 그래서 그 고넬료 집으로 그 다음날 떠나서 고넬료하고 식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재기 얘기는 베드로가 드디어 깨달았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을 상대해가지고 그 이방인들에 대한 옛날에 가졌던 잘못된 종교적 선입견을 없애려고 그렇게 그 보재기를 내려서 옛날에는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죠. 그러니까 그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동물들은 다 뭐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예,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당시도,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도, 나는 깨끗하게 먹기 위하여 채식을 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안식일 교인이었죠. 안식일 교인인데 고기 먹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왜? 왜 그러냐면, 창세기 딱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뭘 먹으라 그래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너희에게 그 식품으로 준다. 고기 얘기는 없어. 고기 얘기는 나중에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고기 그 이런 고기는 먹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진짜 거룩하게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창세기로 돌아가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뭐예요? 과일로 완전 채식으로 식물성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풍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교회는 그런 풍조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아마 안식일 교인들이 요즘 제가 강의하는 거 뭐 계란을 좀 먹어도 된다느니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이렇게 아마 볼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아까 얘기한 로마서 14장으로 돌아봅시다. 근데 이제 이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 믿음이 별로 없어도 어떻게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다 이제 이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다. 자 이제 교인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데가 교인은 내 교회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도 너희가 받아들여라.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근데 이 성경도 잘 모르고 그냥 나도 한번 신앙을 가져볼까 하는 사람들도 받아들이라는 거죠. 받아들이는데, 이제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그 지역에 살고,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밖 외부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막 그 주위에 있는 강국들이 쳐들어와서, 국민들이 흩어진 일이 한 두세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참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참 처참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라고 사단은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여기 이제,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 말은,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또 무슨 얘기가 들어가냐 하면,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이제 동물을 죽여서 하는데 그 제사를 지낸 고기는 또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교인이 된 사람들이 다 이방인 교인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방인들이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몰랐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뭐만 믿고 교인이 된 거요? 십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것으로 우리도 뭐예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 아, 정말 하나님 좋다. 이러고 그냥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 이런 거를 모르죠.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 지낸 걸 뭐 먹느니 못 먹느니 돼지고기를 먹으면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거 몰라.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자 이제 그런 모세 율법은 사실은. 사실은 기독교는 뭐예요? 모든 모세 율법은 뭐라고? 뭐였다고? 네? 언약이었다. 자, 그래서 옛 언약입니다.
모세율법은 옛 언약. 이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신다. 모든 율법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안식일 교인으로서 안식일 계명을 지켰어.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는 안식일이야. 그때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고 쉬어야 돼. 예배를 보든지 쉬어야 되든지. 예. 그래야 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그게 이제 유대교의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도 알고 보면 뭐다?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 토요일 날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예배만 봐. 그런 명령이 아니고, 언약이었다. 그러면, 그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는 그 언약은 예수님 오신다는 언약 맞을까요? 맞아요. 왜? 너희가 일주일에 일곱째 날 토요일은 안식일로 알고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 당시 백성들의 삶은 힘들었어. 그렇죠? 그래서 쉬는 날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는 그런 날이 없었어. 유대인들에게만 뭐예요? 아, 안식일이 다가온다. 이제 이틀만 더 일하면 뭐예요? 쉴 것이다. 그게 희망입니다, 희망. 예. 네. 그래서 우린 쉰다. 그것이 십자가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건 뭐예요? 때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 여러분, 그거 기다려줘야 안 기다려줘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기다리는 거야. 와, 그 날이 와야 이제 쉬니까. 그래서 이제 금요일 되면 오늘 저녁부터 쉬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 쉬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것처럼 그래서 그 안식일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실 것이야. 안식일이 올 것이야. 이게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야 안 와서요. 예, 십자가에 와서 이 언약을 다 어떻게 했어? 다 이루었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 어떻게 해요? 지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제 그죠? 요 십자가까지가 예수님까지가 뭐예요? 구약이야. 구약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온통 다 뭐예요? 약속이요. 그래서 자, 신약은 뭐예요, 이제?
신약은 새 언약이야. 그 예수님이 와서 약속을 이루었고 그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죠? 자녀가 됐어. 응. 자녀가 되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제 영적인 안식을 가질 수 있다. 이제 그때부터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인 때부터는 내가 과연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걱정할 필요가 뭐예요? 없고 우리는 그 기쁨 속에 감사 속에서 살면서 이제 악령이 공격할 때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됐다고 해도 우리는 이 속에 옛날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뭐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어떻게 네, 발전하도록 변화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이 약속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점점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예수님이 내가 보혜사 새 언약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 속에 함께 있게 해서 이 성령께서 계속 너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무조건적 사랑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받아들인 이유는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다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 덕분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진 때로부터 점점 어떻게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는 사람이 여기도 항상 있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변화돼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뭐예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새 언약의 극치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뭐예요? 온전하라. 온전하라. 명령 같지요? 그 명령을 우리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이 완전할래요? 그건 명령이지만은 그게 신약성. 모든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것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어보라는 얘기야. 쉬어보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줘서 여러분의 너희들의 마음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단 말이야.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지키라는 그 명령이 그런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렇죠. 더 가까워지는. 아, 성경 말씀을 배워 갈 때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그 싸가지 없는, 그 살아도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삭을 낳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 자,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은 결국은, 아,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너희를 하나님이, 하늘에게서는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어떻게 너희도 완전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새 약속. 그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5장 48절로 나타나 있고, 요한복음에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노니, 뭐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 새 언약, 새 계명 다 같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다. 결국은 사랑하다.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는 뭐를 먹는 놈은 믿음이 없는 놈이고, 뭐를 안 먹는 놈은 뭐예요? 믿음이.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신앙 차원, 율법주의적 신앙 차원에서 어떻게 그거를 초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뭐, 꼬치꼬치, 뭐, 너 뭐 할례 받았냐, 너는 돼지고기 먹느냐, 뭐, 그 먹으면 나쁜 놈이고, 안 먹으면 뭐요, 그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런 율법적으로 교인들 상호간에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로마서 14장. 아따, 한참 걸렸네. 그렇죠? 예.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예. 제가 옛날에 안식일 교인일 때, 안식일 교인일 때는 하여튼 사람들을 안식일을 토요일 날 교회 가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어요. 뭐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토요일 날 교회 안 가면 이거는 곤란하다. 왜? 그거는 십계명 지키는 게 뭐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자기 집에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근데 초청 받을 때마다 이 사람은 그 집 가족들을 무엇으로 만들락 해? 안식 교인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이제, 아, 이 사람이, 저는 돼지고기가 싫어요. 아직도 돼지고기는 못 먹어. 근데 이제 돼지갈비를 맛있게 구운 거야. 제가 채식을 하는 것을 뭐요? 몰랐던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이, 저는, 이 사람은 아주 정성껏 해놨는데, 저는 그 채소만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네. 이래서 하면, 이게, 그래서 이제 믿음이, 이옛 언약, 새 언약을 다 이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은 어떻게? 내가 내 취향상 채식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워낙 이 사람이 정성을 담아서 했으니 적어도 먹는 진육만이라도 뭐예요? 그거 해주면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먼저 확보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옳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하기도 전에 저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음식 때문에 복음을 망치, 복음 전하는 일을 망치는 일을 사람들이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로마서.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혹은 이 나를 전할보다 낫게 여기고 뭐 혹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 토요일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도 붙들고 당장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를 뭐요 말고 하여튼 뭐요 이렇게 고집 피우거나 아니거나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을 해주면서 점차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가장 율법의 중요한 최종 목표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을 율법을 그 꼬지꼬지 지키는 것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을 그 사람 안에서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14장은 사실은 여러분이 바로 그 전장 13장을 보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치지 말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사랑하는 자는 무조건적으로 자는 율법을 어떻게 다 이루었다. 먹고 마시고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날이 중요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예요? 율법의 최종 목표는 뭐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래놓고 보세요. 봐, 이제 사도바울. 자, 십계명 하나 보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외에 다른 계명은 뭐예요? 뭐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런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래서요. 그러니까 온통 십계명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런 잡다한 율법들, 계명들이 다 뭐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표준으로 해서 같은 교회에 나오면서 아직 신앙이 좀 덜 익어서 뭐 이런 걸 따지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 이거 차별되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너희 이웃 주위 사람들에게 그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고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아무런 다름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박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13장에 이런 얘기를 이미 하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뭐라?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그런 참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그 핵심이 뭐예요? 사랑. 끝이야. 그 사랑이 생명.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 그러면 율법 몰라도 돼. 그래서 아 나는 뭐 사랑하면 되니까 율법 같은 건 안 지켜. 그게 아니야. 모든 율법은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가는 뭐예요? 도중에 거쳐가는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나면서 이 사람들은 무법자들이야. 법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노예 생활만 뭐 400년을 했으니 뭐 전부 다 노예가 조상이지 뭐.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마라. 그렇게 십계명을 줘야 될 만큼 무법 천지였다. 그러다가 그러면서 이제는 법 질서를 어느 정도 지키고 주위 사람들을 서로 조금이라도 배려할 수 있도록 또 바꾸고 그래서 또 바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아 무조건적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이 탁 들어오시면 우리는 이제 그 옛날에 그 우리를 무법자들로부터 조금씩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발전시켜 가는 그 과정이 율법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예수를 탁 만나면 뭐예요? 와, 이게 사랑이구나. 네,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렇게 돼서 발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은, 이거 상당히 계보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은데, 예. 이제 예수님의 계보를 이렇게 딱 보면, 상당히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이냐?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 그럽니다. 다윗의 유전자를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에는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도 여러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면이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 안 드렸네. 룻기라는, 그 성경책이 있는데,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근데 룻은 이방인이야. 근데 그 룻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옛날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심해가지고, 그 유대인 집안이 그 이방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살다가, 이제 그 집 아들에게 시집 온 그 이방인
며느리가 둘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나오미가 시어머니였어. 유대인 시어머니. 그래서 이 이방인 며느리 둘이가 그 시어머니를 참 사랑했어. 근데 그 아들 둘이가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며느리 둘이가 다 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좀 살기 좋아져서 그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희들은 여기 너희 고향 땅에 남아서 이 지역에 남아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잘 살아라. 그런데 이제 한 며느리는 그러겠다고 그러고 또 이제 룻 이 며느리는 아닙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시어머님의 하나님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믿는 이곳에서 믿는 그 우상과는 우상신과는 다릅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신다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예수님의 혈통으로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유전자로는 혈통으로는 전혀 유대인이 아닌 룻 같은 그 여성일지라도 누구를 따르는 마음이 중요해. 그렇죠. 하나님을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는 이렇게 유전자에만 철저히 육신적인 그런 유대인의 계보가 아니에요. 그 보면 이방인이 여러 명 섞여 있는데 다 철저히 뭐예요?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창녀도 끼어 있어. 제가 이야기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라합이라는 창녀, 여리고 창녀예요. 창녀도 이 창녀도 내 조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은 여리고 이방인이었지만 라합은 결국 그 여리고 창녀가 이방인 창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 예수님의 조상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 공부해 보면 아주 희한한 얘기 다 있어요. 그래서 아주 거기 보면 시아버지가 장녀를 만나 가지고 며느리가 장녀로 변장을 했는데 시아버지가 이제 아들들이 다 죽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 지금 혈통이 끊어지게 됐는데 여러분 그 며느리는 다말이라는 며느리예요. 이 며느리는 이방인 여자예요. 그런데 이 다말은 혈통을 이어야 된다. 그래서 장녀로 가장하고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그래서 그 왜 그랬냐면 다말은 이 유대인 집에 시집으로 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예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다말도 예수님의 그 다윗의 혈통 속에 들어가 있어. 자,
근데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 왜 그 다윗의 혈통이냐? 성령으로 잉태하면 혈통적으로는 혈통이 아니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그 마리아도 여러분, 마리아도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처녀로서 있었습니다. 왜 처녀로 있었냐면 마리아는 결혼한 상태인데 처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그 결혼 제도는 일단 정혼이란 것을 하면 법적으로는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정혼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남편 요셉이 남편이에요. 자, 그런데 천사가 왔어. 마리아야, 네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이게?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된다니?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아, 저 마리아가 뭐예요? 바람을 피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거 받아들이기가 처녀로서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마리아는 받아들였습니다. 예, 받아들였어요. 왜 받아들였을까?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마리아한테 얘기를 했더니 마리아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마리아는 옛날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 여자의 자식으로서 보내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면 저는 이 세상의 그 비판이나 욕지거리나 오해를 견뎌내겠습니다. 놀라운 처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는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만을 그게 유대인이든 뭐 아니든 그건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뭐예요? 가장 중요하신 그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선택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혈통과는 사실상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된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야. 여러분 삭개오 보고도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왜? 무엇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자. 그래서 성령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 그게 인간 하나님, 그게 예수예요. 그게 미리 그게 다 계획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서라는 그 예언서에 선지자가 기록을 하는 것을 마리아는 그것을 읽고 그렇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누구한테 떨어진 거예요? 자기한테 떨어진 거예요. 그 이건 엄청난 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나 마리아는 내가 그거를 다 뭐예요? 기도하고 감당하겠다. 이렇게 이제 임신이 탁 됐거든요. 그 임신이 되고, 이제, 보니까 생리가 끊어지고, 뭐 입덧이 조금 있었는가 뭐 했을 거예요.
요셉이 보니까 이상하거든. 임신한 거거든. 응.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 파혼해야 되겠다. 응. 그래서 파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요셉이, 이걸 어떻게 하고 이제 기도했잖아요. 이제, 그리고 마리아도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그러니까 요셉도 그 자기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정말 오실 구원자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성경을 읽고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어. 그랬으니 오케이. 그래서 방언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힘들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예수님의 계보에 넣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는 유전적 어떤 육체적 어떤 그 혈통적 계보라기보다는 무선적 계보다 영적 계보예요. 영적 계보. 그래서 그 유전자 그 자체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정말 성령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계보로 그 사람이 장녀든 이방인들이든 상관없이 그 계보가 딱 짜여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혈통으로 태어났느냐는 것을 그거는 확실히 영적 계보고 그 영적 계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자녀가 됐어 안 됐어요? 됐지. 혈통적으로는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의 그 가족이 된 거예요. 혈통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요셉은 그 다윗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혈통적으로 그래서 그 계보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공부해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점점 내 마음 속에 어떻게 아 이것도 이렇고 이렇게 된 거. 아 이것도 이렇고. 그러면서 내 마음 속에 믿음이 어떻게 더 확고해지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지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율법의 끝이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그 조건적 사랑으로 우리 사랑도 실천하고 있다면 그것은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는 인종적, 혈통적 계보라기보다는 영적 계보가 더 맞다는 것.
그리하여 우리들도 부족한 우리들도 유대인 혈통은 전혀 아닐지라도 우리가 결국은 영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름다운 봄날을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온 몸을 알파파로 흐르게 하셔서 우리 유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